이 가운데서 신기술 전문가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 처음 등장하셨을 때 베어마켓 랠리의 시작점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인간 시작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용기를 주는 발언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양대지수는 2400포인트와 또 790포인트를 붙잡고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서 크게 밀려나지는 않는 움직임들 지속되고 있는데요. 소나기가 오는 구간이라고요, 전문가님? 이제 가능할 걸로 봐요. 이제 왜냐하면은 그 미국 시장도 지금 연일 올랐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핑계거리가 있다면은 한번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만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스냅발 이제 충격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좀 견조한 형태로 조정을 받았죠. S&P 500이 계속해가지고 60일선을 지키고 있고 5일선도 안 깼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이벤트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벤트가 많은 구간에서 이 월가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 주를 이번 여름에 제일 중요한 한 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변동성을 동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는 좀 필요하다. 짧게 이렇게 보고 있고요. FMC나 GDP, FMC의 금리 인상 부분은 이제 그렇게 크게 뭐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GDP도 애틀랜타 연은에서 지난주에 이미 물타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역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기업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 때문에 올라왔고 실적 때문에 한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이 중요한데 뭐 이제 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 수요일 날은 메타.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목요일 날 애플 실적일 것 같아요. 아마존하고 애플 하는데 실적 발표가 애플 쪽에서 뭐 서프라이즈는 안 내더라도 예상치 정도 해주면 좋은데 가령 굉장히 많이 안 나왔다 이러면은 이제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 있겠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본 실적 발표하고 IR이 28일 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삼성 계속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에 조금 사줬는데. IR 이후에도 외국인들이 들어올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전망 같은 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분명히 이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반도체 쪽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건 이미 알려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전망 안 좋다고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해버리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해지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나기가 오는 거는 이제 우산을 좀 준비해야 되니까 현금화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인버스 같은 거 조금 사두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저는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서 8월 초부터 반등이 다시 또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돌발 변수라고 하면 이제 가령 뭐 FMC에서 뭐 1%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애플이 예상치보다 10% 이상 좀 덜 나왔다든지 이익이 뭐 이런 건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8월 초부터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 이번 반등이 이제 재반등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머 랠리가 한번 오지 않을까 S&P 500 기준으로 4,150선 목표에 반등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소나기가 오게 된다면은 지금 매수는 좀 늦춰야 되겠죠. 이번 주에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소나기가 오게 된다면은 매수할 섹터로는 실적 기대 섹터로는 반도체나 자동차 쪽이 여전히 실적 기대가 있고 2분기 실적도 좋고 뭐 하반기도 좋고 이렇습니다. 또 2분기 때 이제 2차 전지 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 상반기 때 원재료 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죠. 게임주들도 지금 2분기가 이제 비수기라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타면서 실적 저점일 가능성이 높죠.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 할 걸로 보이고 있고 원유 정제 마진이 지금 뭐 10분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6월 말에 비해서 지금 7월 달이 그리고 평균 정제 마진도 반토막 났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유사들이 투자를 안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그 투자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나중에는 이제 그 어떤 유가라든가 그런 곳에 영향을 덜 받는 신재생이나 원전 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 요즘에 방산주들이 이제 계속해가지고 뭔가 좀 매이가 좀 들어오는데 지금까지의 방산주를 저는 이제 모멘텀 섹터로 좀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뭔가 좀 실적 섹터로 이제 바뀌는 그런 이제 과도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산주들도 이제는 조금 이제 실적으로 쳐다볼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쪽들이 이제 소나기라면 매수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 한 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유주 같은 경우는 적극 비중 축소시겠어요? 아, 예. 저는 이제 정유주는 반등은 나올 거예요. 워낙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네, 반등 시 매도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